수술비 책 박정철입니다. 머리부터 발끝까지 덴티움의 재료만 깔맞춤으로 이용해서 여러분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여러 번 간단한 수술들은 뭐 충분히 다들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려운 수술은 늘 어렵습니다. 근데 어려운 수술일지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있다면 쓰시겠어요? 안 쓰시겠어요? 당연히 쓰시겠죠. 그 도구를 이용해서 복잡한 수술의 결과를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는 도구를 오늘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떤 식으로 극복할 것인가? 보세요. 환자분이 오셨는데 30번대 리치가 흔히 말하는 나이프 엣지, 칼 리치입니다. 아, 이거 심고 GBR까지 가능할까? 의심이 들 정도로 얇은데요. 이 리치를 두 개로 쪼개서 그 사이에 임플란트를 심고 추가적인 GBR만 하는 리치 익스펜전 내지는 리치 스플리팅 수식이 많은 인기를 끌기 시작을 했죠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리치 스플리팅 내지는 리치 익스펜션을 도와줄 수 있는 리치 익스펜더 키트를 한번 꺼내봤습니다. 보시면 이게 다야? 할 정도로 간단하죠. 별거 없습니다. 본 치질, 네, 크게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마 이 디스크일 거예요. 미니 쏘, 윙 돌면서 뼈를 쪼개주는 톱이고요. 그 다음에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는 드릴인데 요거를 일반적인 드릴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. 이걸로 고속 RPM 하시면 큰일 나요. 이게 고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뼈를 타고 들어가면서 걷잡을 수 없이 깊이 들어갑니다. 이거는 정말 까딱하다가는 신경 손상, 너무나 명확한 도구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속 RPM 토크를 하셔야 된다. 요거 꼭 명심하시고요. 하베스트 드릴은 왜 들어있느냐? 리치 익스펜션 하고 나면 그 안쪽에 좋은 뼈들이 많잖아요. 그거 버리지 말고 안에 잘 긁어내시고 또 옆부분에 있는 코티칼 부분에서 또 뼈 따가지고 어쨌건 자각을 잔뜩 쓰시라는 취지에서 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이 30번 부분을 같이 한번 리치 익스펜션 해가지고 임플란트 두 개를 좀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수술을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키트에서 먼저 이 미니 쏘를 연결을 하고요. 요 쏘 쓰실 때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. 이게 고속회전하기 때문에 연조직을 막 감거나 혀를 감거나 하면 진짜 대형 사고입니다. 속도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모델 보시면 지금 이 엔진 ICT 모터에 1000rpm에 35 토크로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모델상에다가 이 처음 컷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시죠.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모델 따라서 살살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. 됐습니다. 제가 항상 바로 안 들어가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셔야 돼요. 내 선이 좋은지 위치가 괜찮은지를 파악을 하십니다. 4번부터 6번 괜찮아요. 오늘 쇼다치거든요. 44번, 46번 딱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이대로 가는 거죠. 뎁스를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. 좋아요. 조심스럽게. 뭐 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. 여러분이 요거 상태에서 급하게 뭐 빨리 해가지고 더 이익이 되는 경우는 없으시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하세요. 좋습니다. 그냥 여기 스타퍼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쭉 이동하시면은 똑같은 깊이로 컷이 될 겁니다. 자, 들어가서 처음부터 쭉 따라가요. 더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요. 네. 해서 끝까지 다 갔습니다. 이 상황에서 뭘 먼저 하셔야 되냐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본 치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골질을 일단 확인을 합니다. 자, 6, 8, 10인데 오늘 8mm 갈 거니까 8mm 내지는 10mm까지 들어가서 충분히 벌려주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. 자, 리치 안에다가 살짝 넣으시고요. 똑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른손을 왼손으로 옮기시고요. 그 다음에 말레트 잡고 치시면 돼요. 칠 때 빡 치는 게 아니에요. 딱딱딱 이렇게 조심해서 앞뒤로 벌리시면서 빼야 돼요. 그 다음에 중간 부위에 한번 딱딱딱 네, 앞뒤로 한번 좋아요. 그 다음에
뒤에 한번 포인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오우, 10mm까지 쏙 들어갔어요.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릿지 스프레드를 사용을 할 거예요.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절대로 고속으로 쓰시면 안 돼요. 고속으로 쓰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절대 임상에서 생기면 안 됩니다. 보셨어요? 지금 완전히 박혀버렸죠. 순식간에 뼈에 빨려 들어가는 기분으로 확 들어갑니다. 이게 드릴 형태의 특성상 회전하면서 뼈를 갉아먹으면서 빨리 들어가는 식이기 때문에 고속으로 하면 지금 이거 뚫고 나왔어요. 벌써 여기 나왔어요. 큰일입니다. 릿지 스프레드를 꽂았다. 반드시 저속 토크 모드로 가셔야 됩니다. 엔진에 보시면은 자 1번 1000rpm이었고요. 2번 300으로 세팅을 해놨고 3번을 조금 저속으로 해놨죠. 20rpm에 느리지만 토크는 60으로 제가 강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. 강한 힘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. 자 보세요. 천천히 들어가요. 잉잉잉잉. 이거는 이리게이션도 안 해도 돼요. 물 없어도 돼요. 그리고 10mm 들어갔어요. 그러면 오른쪽 페달의 버튼 꾹 누르면 뭐가 돼요? 리버스가 돼요. 저 상태에서 패드 눌러주면은 역회전 해가지고 빠져나옵니다. 그렇죠. 릿지 깨끗하게 쪼개졌죠. 그 다음에 요 부분 벌어져 있죠. 그럼 그 중간 부분, 뒤에 부분 마저 들어가겠습니다. 자, 똑같이 가운데 부분 들어갈 거예요. 앞뒤 부분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벌려주셔야 한 부분이 뼈에 프랙처가 없이 골고루 벌어집니다. 네. 그 다음에 리버스를 뺄 거예요. 페달 누릅니다. 역회전 해가지고 빠져나오고 있어요. 조심해서 빼주시고 마지막 부분 익스팬더 들어갑니다. 자 지금 이제 2.5까지 했거든요. 3.0 들어갈 준비를 하고요. 3.0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더 써볼게요. 혹시 네, 잘 들어가는지 한번 보려고요. 자 봅니다. 아이고 헐거워요. 10mm까지 쭉 들어갔습니다. 그 다음에 지그시 부러지면 안 돼요. 부러지면은 그때부터는 네, 몹시 복잡해집니다. 넣으시고 지그시 그린 스틱 프랙처예요. 부러지는 건 아닙니다만 네, 약간의 연약한 부분을 위주로 분리가 되는 거죠. 세 번째 부분도 들어갑니다. 역시 이것도 앞뒤로 지그시 네, 어우 상당히 많이 벌어졌습니다.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임플란트 드릴, 가이드 드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. 근데 제가 경험상 이 부분에서 조바심 내시면은 이때 잘 부러집니다. 아우 이제 답답해. 이제 거의 된 것 같은데 확 갈까? 그때 잘 부러져요. 이때 약간 숨을 고르셔야 돼요.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. 일단 저는 3.0을 해놨기 때문에 3.0 익스펜전까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드릴링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할 거예요. 자 갑니다. 자 3.0 파이로 천천히 들어가고 있습니다. 길이는 오늘 10mm까지 예정을 하고 있어요. 좋습니다. 리버스 버튼 하려면 꾹 누르시고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다시 눌러서 역회전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. 자 보시면은 아까 보니까 약간 얇은 선으로만 쪼개져 있던 애가 요렇게 뭐라고 할까요? 초승달 모양으로 네,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. 자 요거 마지막까지만 해서 3.0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임플란트 드릴링 들어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덴티움 4.0 내지는 4.5 8mm 갈 거고요. 자 스타퍼가 있으니까 스타퍼 이용해 가지고 네, 드릴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000rpm에 35 제가 세팅해 놓은 값이에요. 요 값으로 네, 드릴링이 시작이 됩니다. 자 해보겠습니다. 뭐 저항감이 거의 없네요. 왜 그럴까요? 이미 제가 드릴링을 해놨기 때문에 저항감이 전혀 없어요. 두 번째 2.8mm 들어갑니다. 2.6mm인가? 2.6mm. 네, 2.6mm 가이드. 어휴 좋습니다. 쑥 들어갔습니다. 이제 3.4 갑니다. 네, 두 개의 임플란트 사이에 릿지가 지금 벌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이렇게 해서
리치 스플리팅을 해놓고 임플란트를 심으시면은 리치가 쭉 쪼개집니다. 그 사이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본그래프트를 시행을 할 예정이에요. 자, 앞쪽 부분 44번 부위는 어느새 파이널 드릴입니다. 4.0을 심을 거기 때문에 3.8 드릴이 얘는 끝이에요. 자, 마지막 여기는 파이널 드릴입니다. 갑니다. 네, 좋아요. 첫 번째 드릴은 끝났고요. 얘는 이제 그냥 임플란트 들어가면 되고 뒤에는 아직 하나 더 남은 거죠, 그렇죠? 네, 3.8 했고요. 뒤에는 4.3 드릴을 해야 4.5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거예요. 여기 있다 해버리시면 고정 안 나와요. 뒤에 거에만 할 거예요. 됐습니다. 끝났습니다. 드릴링은 이제 끝났고요. 오늘 임플란트는 계획한 대로 4.0에 8 하나, 4.5에 8이고요. 재료를 냉장고에서 좀 꺼내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개의 임플란트를 지금 꺼내왔습니다. 4.5에 8mm랑 네, 4.0에 8mm 두 가지 색깔부터 다르죠. 4.0은 초록색, 4.5는 파란색입니다. 아주 손쉽게 구별이 가능하죠. 자, 먼저 앞에 거 먼저 심을 거예요. 4.0에 8. 자, 이렇게 해서 직원분이 이렇게 떨어뜨려 주겠죠. 이렇게 뚝, 그쵸. 그리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더 있습니다. 다시 열고 이걸 또 떨어뜨려요. 네,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진짜 임플란트가 나왔습니다. 4.0에 8mm예요. 마운트를 엔진에 꽂으시고 임플란트 연결하기 전에 체크해야 될 거. 그렇죠. 엔진 속도. 20rpm에 토크 60. 아, 60이 조금 셀까요? 네, 요거 화살표 눌러가지고 RPM을 조금 줄이겠습니다. 40 정도? 네,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한번 심어볼게요. 임플란트 연결하실 때에는 뚜껑 조심스럽게 돌리시고 위로 빼시면 안 그러면 떨어집니다, 임플란트. 자, 연결을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뒤집어주세요. 네, 뒤집어서 조심스럽게 뚜껑을 빼시고 그리고 가서 입 안에서 식립되기 직전에 뒤집어주셔야 임플란트가 떨어져서 혹시라도 환자분이 삼키는 일을 줄이실 수가 있어요. 자, 이 상태에서 바로 심느냐? 아니죠. 마지막입니다. 패스 보셔야 돼요. 버코링구얼, 메디알, 디스탈, 오케이. 그러면 그제서야, 네, 그제서야 밟으시는 거예요. 갑니다. 네, 아, 지금 드릴링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감 없이, 네, 마지막에서만 저항감이 나오고 있네요. 파이널 토크 보니까, 오, 40 토크. 좋습니다. 여기까지만 할게요.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핸드렌치로 제가 조절할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왼손 엄지나 검지로 잡아주시고 엑시스가 바뀔 수 있으니까 잡아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토크를 돌려주시면은 네, 오, 저항감 좋아요. 네, 아주 깔끔하게 들어갑니다. 첫 번째 임플란트 성공이에요. 4.0에 8mm 리치 스플리팅 해가지고 잘 심었고요. 두 번째 거 또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임플란트는 얼마였죠? 4.5에 8이었었죠? 체결, 인게이지, 왼손 돌려서 인게이지 딸까딱 뒤집어주세요. 뚜껑 조심해서 빼시고 수술 부위까지 간 다음에 마지막에 뒤집어주세요. 자, 여기서 하나 패스 보는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. 패스 핀이에요. 넣으시고 돌려주시면은 임플란트의 패스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옆에 임플란트랑 평행 보시면서 들어가는 거예요. 됐습니다. 이거는 한 방에 0.5까지 거의 들어갔네요. 조금만 더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좋아요. 오늘 보여드린 덴티움의 리치 익스팬더 사용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있는 리치를 둘로 쪼개고 임플란트 심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의 수술이 조금 더 쉬워지고 더 좋은 결과로 여러분에게 돌아오기를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덴티움과 함께하는 수술 빛의 박정철 교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